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각 당의 전화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총선 일정이 늦어져서 누가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 유권자가 많다고 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공정성을 위해 사는 지역과 지지정당, 지지 후보만 간략하게 묻다 보니 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권자가 아니고는 전화를 받으면 누가 누군지 헷갈립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그 네 가지만 가지고 물어보고 그 사람 평가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선거구 획정부터 당내 공천 일정까지 총선 일정 전체가 늦어지다 보니 예비 후보들로선 정책과 공약을 알릴 시간이 촉박합니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 신인으로서는 얼굴 알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돌려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인 예비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 기회가 사실상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유권자들의 관심도 공천 쪽에만. 결국 인지도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권자 선택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은 유권자들한테 자기 이름 석자 알릴 기회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기성 정치인들한테 훨씬 유리한.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깜깜이 선거에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고 후보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